진중권 교수의 추리 뉴스타트에 뽑은 6인데요. 자, 진중권 교수의 한마디 한마디가 최근 심상치가 않습니다. 누군가는 양심 고백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거짓 증언이라고까지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 교수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정경심 교수 주변 지인들에게서도 거짓 해명 정황이 드러난 셈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번호가 다 달라요. 그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학원장이 뭐 하면 그때 직원이나 조교를 통해서 이렇게 몇 명 결제 올려 하면 되는 것인데 위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거는 다 영화 같은 상상입니다. 위조가 안 됐다라는 확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증이 안 돼요.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위조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생안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이 공방, 바로 동양대 표창 가짜 논란에 동양대 교수들이 이렇게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화면 같이 저하고 보실까요? 분명히 이거 진 교수의 얘기입니다. 장 교수가 야, 표창장 찍인 모양이 좀 이상한데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조 전 장관이 임명이 되자마자 이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참 진중권 교수가 이번 사태에 좀 막판에 등판을 해서 지금 워낙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동양대 현직 교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 표창장 위조와 관련돼서는 내부 사정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좀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당시에 TBS의 김호준의 뉴스공장에 많은 분이 출연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전 장관 측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출연했어요. 근데 그 주장이 보면 하나가 다 이제 탄핵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모 교수의 이제 진술인데요.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아, 이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다. 정상적으로 발급이 됐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분 말고 또 한 분도 주장을 해서.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논란이 있을 때 오히려 최상의 총장이 굉장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본인은 학위도 가짜고 뭐 등등 해서 이 사람의 진술은 믿을 게 안 된다 등등 해서 이 표창장 논란 상황에서 어쩌면 이 교수의 증언 때문에 상당히 무게중심이 사실 이게 진짜의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갔어요. 근데 진중 교수가 이제 공개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이 교수가 본인도 이게 뭔가 인정이 도장이 이상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이 장관으로 임명이 되니까 말을 바꿔서 방송에 출연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 상황들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 교수와 상당히 좀 논란도 붙고 있습니다. 논란의 교수가요. 여러분 한 명 더 있습니다. 화면 같이 볼게요. 봉사활동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표창을 추천할 수 있냐는 진 교수 질문에 동양대 다른 교수예요. K 교수는 정 교수가 그랬다. 우리 아이가 좀 고생했으니까 표창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다. 대꾸만 했다라고 했어요. 이 소식, 이 얘기를 언론에 알려도 되겠냐라고 했더니 또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조수진 부장. 네. 이 K 교수가 중요한 게요. 예. 이 동양대 총장의 이 표창장이 가짜 의혹 논란이 빚어졌을 때 예. 9월 5일 날 이 교수, K 교수가 YTN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민이 기특해서 표창장을 주자고 제안한 사람이다. 이렇게 밝혔었거든요.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K 교수에게 진중권 교수가 물어봤다는 겁니다. 왜냐? K 교수는 이 표창장이라든지 영어봉사센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 진 교수가 더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표창장을 추천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경심 교수가 우리 딸이 이번에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표창장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진 교수가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언론에 알려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다시 말을 바꾼다는 거죠. 아, 내가 말을 잘못했다.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내가 표창장을 주자고 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진중권 교수가 어제 페이스북에 아주 장문의 글로 맞아요. 사건의 이면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말을 바꾼 그리고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동양대 장 교수와 K 교수가 있는데요. 근데 원래 첫 번째 아까 앞서 짚어봤던 장 교수가 오늘 이 진 교수의 공방에 대해서 본인도 할 말이 있다라고 SNS에 올린다고 예고를 했었는데 장혜철 평론가님, 그 진 교수의 추리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시간 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동양대 교양학부 장경욱 교수가 반박문을 올렸습니다. 제가 그 반박문을 전부 다 읽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진중권 교수와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진중권 교수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말을 막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고요. 이 원본이 없는 것, 표창장에 원본이 없는 것과 찍은 사진이 조금 이상한 것까지는 인정을 했지만
상장 원본이 없고 이걸 찍은 직인의 사진이 이상하다고 해서 이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무조건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본인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진중근 교수가 이건 위조됐다고 주장하는 것도 진 교수의 입장이지만 자신은 그리고 또 다른 더 많은 정황 증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아끼면서 검찰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 해명문을 다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에 대한 반박보다는 진중권 교수의 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진 교수가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주고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진중권 교수 무슨 말을 했냐면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될 것 같자 이 장 교수가 언론 인터뷰에 응한 것 같다면서 뭔가 이득을 노리고 언론 인터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취지에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은 장관 지명과 인터뷰에 나선 것은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실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정경심 교수와 뭐 사이가 썩 좋지 않았다는 그런 댓글까지도 첨부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겁니다. 평소에 정경심 교수와 장경욱 교수가 어떤 사이였는지 그리고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알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개인만 아는 문제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상장 원본이 없고 사진 찍은 직인이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조가 아니라고 믿게 된 그 정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데 본인들도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직인이 이상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확인했고 더 많은 고려 포인트를 찾았다고 하지만 그 확인과 고려 포인트가 뭔지는 전혀 이 전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좀 당당하다면 이 검찰 수사나 법원 결과 나오기 이전에 밝혀줬으면 하기를 기대했지만 역시나 알맹이는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인물 두 명의 교수뿐 아니라 또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던 동양대 매점 직원입니다. 제가 동양대 매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민 학생을 직접 보셨습니까? 뭐 워낙에 이쁘장하게 생긴 학생이고 활발하다 보니까 안 보일 수가 없죠.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인솔해가지고 같이 쉬는 시간에 같이 다니는구나. 교수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수업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한번 짚어볼 건 아직도 누가 정확히 사실관계를 얘기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저희는 상식적인 추론을 통해서 누구 말이 좀 무게가 실리는지 보는 건데 저 매점 직원, 그러니까 성실하게 활동하는 조민 씨를 봤다는 매점 직원의 주장을 진 교수는 제가 아는 한 이런 거 열리지도 않았고 이 매점 직원이 기억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사람의 기억력이나 한계가 있고 또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진술이 다를 때에는 그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과를 맞춰서 이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우리가 보거든요. 지금 이 매점 직원 같은 경우에 굳이 무슨 어떤 편향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뭐 조국 전 장관 편을 든다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진중권 교수 말대로 매점 직원이 그 조국 전 장관의 딸을 봤을 가능성 높죠. 어머니가 근무하니까. 그러니까 본 건 맞는데 실제로 애들을 이렇게 인솔하고 댕기냐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 교수 말대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다면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이렇게 데리고 다녔을 텐데 그 프로그램이 아예 안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있지도 않은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이 인솔하고 다니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매점 직원이 본 것은 조국전의 딸을 보았을 것이고 여러 인파 중에 하나를 봤겠지만 열리지 않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조국전의 딸이 다녔다는 것은 이거는 진실하고 다른 걸로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조수진 부장. 네. 그런데 만약에 진 교수, 진중권 교수의 말이 사실임을 전제로 생각해보면 몇몇 언론들이 이런 매점 직원이라든지 두 교수의 말을 고지고대로 검증도 하지 않는 데 믿고 정경심 교수 옹호하는 말만 쏟아낸 거 아니겠어요? 자, 우선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교통방송 이 프로그램만 한번 짚어보시죠.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싱크는 전 동양대 관계자예요. 이름도 없습니다.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동생 지인 이렇게 해서 일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방송은 공공재인데 예. TBS 라디오를 비롯해서 여러 매체가 한쪽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참 언론 환경이에요. 이런 것을 어떻게 그냥 방치할 수 있는가? 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고 예. 또 한 가지는 대학은 상아탑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아주 높은 곳이란 뜻에서 상아탑이라고 부르고 또 이 상아탑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를 우리 사회의 지성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수들이 우리 사회의 지성이 아니라
한쪽 주장만을 흔들면서 무엇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버리고 있다. 그래서 대학이라든지 교수의 무게가 떨어지고 있다. 이 점도 우리가 조국 사태에서 짚어볼 문제입니다. 조국 사태가 이제 마무리 단계쯤 왔다고 누군가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진진공 교수의 이런저런 추리로 다시 한번 새로운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